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2020년 경자년, 오늘은 양띠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우리 양띠이신 분들은 고독하다, 융통성이 없다, 고집도 세고 뚝심이 강하다, 여름 태생은 불같은 성격이에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살아나요. 난리 나요. 그래서 불같은 성격들이 많으시고 8월달, 9월달 생들은 반지가 그렇게 많더라고. 양띠가? 응. 손님들. 양이 원래 좀 아니? 아우, 은근히 바람둥이 많아요, 양띠분들이. 제가, 이렇게 손님들 상담을 해보면, 특히 뭐 2월생도 그렇고, 뭐 8월생 분들도 그렇고, 바람둥이가 그렇게 많더라. 그리고 또 종교인 사주들이 또 많은 게 양띠가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띠라는 분들은 이 어떤 양이라는 자체가 천신의 재를 지낼 때 재물로 바쳤던 동물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청량백백하다 뭐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만큼 좀 한도 많고 한란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실패수도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양띠입니다. 또 종교인 사주인 만큼 어떤 교회, 성당, 뭐 절,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좀 똑똑한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양띠분들이. 그래서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신다. 뭐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여자분들 중에는 또 미인이 많아요. 양띠분들이. 그렇게 미인이도 많더라고. 또 이제 계산적인 것 같아요. 양띠가. 왜냐면은 좀 차분하면서 꼼꼼해 보이잖아요. 차분하면서 꼼꼼해 보이는데 50원대로 그래 넓더라. 그래서 퍼줘. 퍼주는 걸 좋아해. 그게 아마 자기가 외로워서 그렇지 않겠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로 하나라도 못해줘서 또 안달이 나는 게 정이 많다 해야 되죠. 또. 근데 사람과 한번 친해지기가 어려운 게 양띠예요. 또. 한번 친해지고 나면 다 줘. 다 주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차가워 보이네 저분은. 그런 오해도 좀 많이 사죠. 자, 우리 30세 신미생 양띠분들 대기망성 만성형 분들이 좀 많아요. 일찍 사회에 미리 지금 현재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라면 자리를 잘 잡으신 거고요. 또 우리 30세 양띠들이 좀 늦게 자리를 잡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일찍 취업난에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 과정이 그렇게 많아. 희한해. 또 이분들의 특징이 좀 그래.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완벽해야 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전 과목 내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이 볼펜 들고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이 양띠야. 그래서 맨날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빼놓치고 신호칠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양띠분들 좀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고 어떤 뭐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좋지만서도 우리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너무 밥도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맛이 없어져. 밥이 타버려. 그러니까 우리 30세 양띠분들 그런 거 조금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30세 양띠분들 아마 올해 자격증 시험이나 경쟁이 치열한 시험을 아마 보시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뭐 경찰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 뭐 등등 경쟁이 유독 심한 분야에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 그런데 우리 30세 양띠분들 올해 준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잘 하셔가지고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기가 안 쉬운데 30세 양띠분들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도 아마 입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한 표를 던지니까 그동안에 준비 많이 해오셨던 우리 양띠분들 올해 좀 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이팅 합시다. 또 우리 42생 김희생 양띠분들 한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할 나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분들,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탈 없이는 지나가시겠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우리 뭐 장사, 사업, 영업, 개인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고비가 있죠. 그래서 올해도 조금은 만만치 않는 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또 양띠분들이 또 어떤 유혹들이 많으냐면 쓸데없는 인간들이 꼬여. 우리 왜 파리 때 꼬이듯이 중요한 순간에 쓸데없는 인간들이 꼬여. 그래서 우리 양띠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사람 정리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인간 정리를 좀 잘 하셔서 금전 내 손에 손재가 안 가시게끔 올해도 사람 조심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42세 양띠분들 올해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해는 아니시니까 미리 내가 방패막이를 조금 해놓으시는 것도 좋고 가드레일을 잘 쌓는 거죠. 해주셔서 올해 큰 피해 없고 큰 손해 없이 지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6세 되시는 을미생 양띠분들 참 살아오시면서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에요. 또 공직에 계시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지나간 세월이 지독하리만큼 돌아보기 싫으실 겁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한란이 많으셨고 풍파가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시절 생각하시기 싫으실 거예요. 또 그만큼 후회도 많이 남는 분들이라고 봐요. 올해 을미생 양띠분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들어와요. 어떤 게 들어오냐면 억울해. 올해는 뭔가 뭐 3, 4, 5 엮여서 뭘 준비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불똥이 나한테 와. 그래서 누명 쓰는 거. 그게 생각지도 않게 관제로까지도 가버리고 소송으로도 가버리고 그냥 나는 옆에 있었는데 한마디로 옆에 있었는데 자꾸 내 이름까지 거론이 돼서 법으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게 구설로 휘말려버리고 그래서 나는 사실상 내가 주도자가 아닌데 을미생 양띠분도 올해 내가 주도자가 된 거 마냥 피해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행동, 처신, 말씀을 조심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올해 뺨 맞지 않게 그리고 괜한 누명, 오명 쓰지 않게 을미생 양띠분들 인간관계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또 하나 계약하실 일이 있으신다든지 어떤 문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 올해 특별히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띠분들도 경자년 때 무사히 무탈히 잘 넘어가셔서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